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살이 터져 허물 벗어 한 번 두 번 다시 나는 상처 많은 번데기 추운 겨울이 다가와 힘겨울지도 몰라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역시 오늘 주장으로서의 역할 기대됩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득점 만들어냅니다. 김현경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리스브 잘 됐어요. 김현경 네, 득점 성공합니다. 네, 역시 김현경 선수. 리스브 잘 됐어요. 김현경 네, 득점 좋습니다. 성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 잘해줘서 고맙고 앞으로 또 많이 남아있으니까 저희가 또 메달을 향해서 네, 끝까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언니 김현경의 이분이 이렇게 빨리 두 대.
밴드 스튜디오에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강력한 스파이크만큼 강력한 입단 기대해볼까요? 두 대 훅 들어온 초대석. 해외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선수라는 극찬을 받고 있는 분이죠. 배구계 메시, 배구계 호날두, 김연경 선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구 선수 김연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와우. 저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목소리를 저처럼 만드셨어요. 네, 목소리 요즘 언니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네. 자, 우리 김연경 선수 지금 너무나들 반가워하고 계세요. 출연 소식에 게시판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다혜님, 언니 진짜 멋져요. 이쁜 걸 떠나서 엄청 멋져요. 여자가 이렇게 멋지면 정말 반칙. 김지은님, 하도 가연경 하다 보니 김연경이란 본명이 낯설어지고 있어요. 이혜영님, 보라로 보고 있는데 둘이 앉은 키는 비슷하다. 요건 잘못 읽었네요. 주혜원님, 박경림씨 부럽네요. 갓연경님을 실물로 보시다니. 아, 저는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2시에 데이트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네, 언니 그냥... 때문에 제가. 네, 브라질 때부터 그러니까요. 네, 경기 보면서 서로 연락하고. 네, 언니가 꼭 나와달라고 막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원래는 밥을 먹기로 했죠. 그렇죠, 밥을 먹기로 했죠. 밥 먹고 잠깐 인사만 하자. 네. 그랬다가 그쵸. 이렇게까지 됐죠. 네, 그러게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네, 방금 네, 밥도 먹고 왔고요, 저희. 그래서 이렇게 또 나오게 돼서. 네. 스튜디오에 사실 들어오자마자 좀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저희 스튜디오에 이렇게 써 있어요. 비속어, 반말, 사적 호칭, 상호명은 안 돼요. 라고 써 있는데 이걸 보자마자 어떡하지? 그러죠. 예, 제가 쓰는 말들이 이런 말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오늘 한번 예,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예, 브라질에서 20일 귀국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시차 적응 완전 반대 시간이잖아요. 어때 이제 좀 적응됐어요? 일정도 아직도 많은 것 같은데. 조금, 예. 예, 아직도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아예 낮이랑 밤이 달라지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서 지금 또 비몽사몽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 가서도 힘들고 사실 와서도 힘들고 시차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좀 있으면 또 터키로 돌아가야 되죠. 네, 곧 이제 터키로 가는데 아무래도 한 9월 15일쯤에 아마 갈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조금 그래도 시간이 있네요. 네, 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놀란 게 20일 날 새벽 4시에 귀국을 했는데. 공항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취재진과 팬들이 저 아이돌 약간 아이돌 입국 장면 그런 귀국 장면 느낌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날 뭐 30시간 넘게 비행하고 나서 이제 나와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많은 팬분들이 있어서 기다려서 놀랬고 또 근데 그분들이 볼 때마다 자꾸 이쁘다 그래가지고 이쁘다고 예, 좀 씻지도 못해 세수도 못하고 나왔는데 이쁘다 그래가지고 좀 놀라기도 했는데 그래서 감사드렸죠. 예. 보통 이제 그런 경험이 많으면 이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좀 거기 화장실 가서 준비를 하고 나오잖아요. 뭘 좀 찍어 바르고. 예. 근데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솔직히 살짝 찍었어요. 살짝 찍어 발랐는데 아, 살짝 찍은 거예요. 살짝 찍어 발랐는데 뭐 씻지 않고 바르니까 역시 좀 뜨더라고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아 네, 찍어 발랐다. 발랐어요. 그러나 씻지 않고 찍어 발랐다. 찍어 발라가지고. 예, 시작부터 네.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고요. 올림픽이 끝나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예, 요즘 방송 같은 거나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도 하면서 뭐 휴식도 좀 취하고 그쵸, 팬들이 또 많이 만나고 싶으니까 어저께 무한도전 촬영을 했다고 기사에서 봤어요. 네, 뭐 그게 원래 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뭐 기회가 나긴 했는데 일단 재밌게 촬영은 했어요. 네. 아, 재밌게 촬영했습니까? 네,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즌 끝나고 오늘도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두 대 끝나고 오랜만에 친구들 만난다면서요, 저녁 때. 네, 오늘 저녁에 이제 친구들 제가 가장 친한 친구들 오늘 네, 만나기로 해서 가장 친한 친구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에요. 네,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 완전 동네 친구네. 네, 완전 그냥 네. 모든 걸 알고 있는 네, 모든 걸 알고 있는 네, 친구들하고 오늘 식사가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입을 열면 네, 힘들죠 제가. 네. 그런 친구들과 네, 그런 저녁을 먹기로 네. 2014년 인천 아시아 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로 이번 올림픽에 사실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죠? 네. 우리 뭐 국민들도 그렇고 네. 김연경 선수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이번에는 저희가 기간적으로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길었고 그다음에 또 런던 올림픽 때도 조연모습을 또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갔기 때문에 조금 실망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 근데 또 멋진 모습 보여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게 그 한일전에 또 우리 또 한일전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때 김연경 씨 혼자 30점을 득점을 했는데 저는 놀라운 게 득점을 할 때마다 포효하잖아요. 네.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 근데 그게 다 정지 화면처럼 모든 포효가 다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걸 좀 바꿔볼까요? 그럼 아니요. 바꾸지 마요. 뭐 어떻게 바꾸시려고요? 좀 다른 걸로 뭐. 그러지 마요. 포효를 하는데 그 선수마다 득점했을 때 어때요? 이렇게 좀 다른가요? 세리머니가? 그러니까 어떻게 포효하냐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어떤 선수들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선수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선수들은 그냥 약간 멋있게 약간 손만 한번 이렇게 붓근 짓는 사람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표현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그걸 이제 나중에 화면으로 보거나 사진으로 봤을 때 어때요? 아이고 그냥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 골프의 박인비 선수 보니까 버디를 잡거나 이렇게 어려운 샷을 하고 나서 이렇게 한쪽 손으로 올려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때요? 저도 가끔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가끔 그냥 가볍게. 네, 당연한 듯이 딱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이제 집중하고 이렇게. 근데 김연경 선수 이렇게 포효해 주셔야 우리도 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 더 화이팅할게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포효 한번 하고 들어갈까요? 둘이 이번 오늘 방송 잘해보자는 의미로. 네.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해봐. 2시에 데이트. 화이팅. 자. 잠 확 깨시겠는데요 지금. 네. 리우 선수촌에서 재미있었던 일도 많았을 것 같은데 뭐가 제일 기억남아요? 그냥 모든 어떻게 보면은 TV에서 나오는 스포츠 스타들을 그 선수촌 안에서 계속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치료실에서나 이럴 때도 같이 이제 그 선수들하고 얘기도 하면서 오늘 경기 어떨 것 같냐라든지 막 그리고 또 메달 던 선수들 또 금메달도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아, 금메달 이렇게 서로 네, 만져보기도 그래요? 하고 기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침대가 짧아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침대 그 쇠가 발을 이렇게 올리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네, 키가 크니까 좀 하고 이제 얘기해가지고 바꿔줬다면서요? 네, 바꿨어요. 며칠 뒤에 바꿔줬나요? 이틀 뒤에 바꿨어요. 이틀 뒤에. 그럼 네. 이틀 동안은 다리를 올리고 잤겠네요. 네, 다리를 올리고. 혈액 순환은 잘 됐겠네요. 네, 뜻하지 않게. 네. 뜻하지 않게 다리를 올리고 잤네요. 그러면 요것만 물어볼게요. 아까 금메달 딴 선수들 기운 받기 위해서 금메달 만져본다는데 누구 금메달 만져봤어요? 이렇게. 저희 금메달은 못 만진 것 같고 양궁의 윤진희 선수라고 있어요. 아, 윤진희 선수. 그 언니가 이제 시합 나가기 전에 직전에 저랑 이제 얘기를 하고 동메달 싸움이다. 동메달 따면 만져주겠다.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근데 이제 언니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윤진희 선수가 네, 윤진희 언니 거 이제 메달 만지고 그다음에 뭐 많은 선수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다 보면서 인사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좀 끈끈해졌을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 인사하면서 뭐 사진도 많이 찍고 네, 서로 팬이라 그러고 뭐 그랬죠 뭐. 좋습니다. 자, 저희요 김연경 선수의 신청곡을 들어볼 텐데 정도혜 씨가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대전에서 공무원 준비하는 수험생인데요. 올림픽에서 김연경 선수를 알게 된 이후로 하루하루 동영상 찾아보는 재미로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생일인데 김연경 선수 축하받으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연경 선수 우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정도혜 씨한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응원이요? 네. 네. 공무원 시험이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많이 힘드실 텐데 저를 보고 좀 힘을 내셔서 예, 다행인 것 같고 꼭 열심히 하신 만큼 꼭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화이팅! 이름 한번 불러주시죠. 장도혜 언니. 정도혜 씨. 정도혜 씨. 네. 네. 화이팅! 자, 그러고 우리 김연경 씨가 정도혜 씨를 비롯해 많은 분들에게 또 응원을 하기 위해서 이 곡을 준비했어요. 어떤 곡입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곡인데요. 네, G.O.D의 촛불 하나. G.O.D의 네. 촛불 하나.
세상엔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얘들아.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걸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뭘 잘못했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만 이래 달라질 것 같지 않나 내일도 물에 하지만 그러면 안 돼 주저앉으면 안 돼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주어진 대로 이렇게 불공평한 세상이 주는 대로 그저 받기만 하면 모든 것은 그대로 싸울 텐가 포기할 텐가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고 마첸가 세상 앞에 고개 숙이지 마라 기죽지 마라 그리고 우릴 봐라 쉬고 힘들 땐 내게 힘이 돼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너무 어두워 길이 보이지 않아 내게 있는 건 성냥 하나와 촛불 하나 작은 촛불 하나 가지고 뭐 하나 촛불 하나 킨다고 도움이 다른 하나 저 멀리 보이는 화려한 불빛 어둠 속에서 발버둥치는 나의 몸짓 불빛을 향해서 저 빛을 향해서 날고 싶어도 날 수 없는 나의 날개짓 하지만 그렇지 않나 작은 촛불 하나 켜보면 달라지는 게 너무나도 많아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던 내 주위에 또 다른 초 하나가 놓여져 있었기에 불을 밝히는 촛불이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다른 초를 또 찾고 세계가 되고 내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쉬고 힘들 땐 내게 길이 돼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기억하니 아무 힘 없이 마침내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른 정력이었어 사실이었어 참 힘들었어 하지만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꿈을 잃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도 할 수 있어 내게 노래 우리 또 김연경 선수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너무 좋네요. 네, 이 노래 들으면 되게 좀 힘이 나죠. 네, 그 힘이 들 때 진짜 들으면은 힘이 많이 나는 노래인 것 같아요. 그 외국 생활을 할 때도 한국 노래 많이 듣죠. 네, 한국 노래를 많이 듣죠. 근데 최신곡보다는 전 지금처럼 조금 지난 노래들을 많이 듣기는 해요. 그렇죠. 내가 그 어린 시절 막 좋아했 어떤 때 그때 노래들 네 그때 노래들 보니까 다 그런 노래만 오늘 신청을 했는데 투데이 훅 들어온 초대석 배구 선수 배구 여제 우리 김연경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진실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 지금부터는 김연경의 진실 혹은 거짓 시작합니다 나는 초등학교 때 키가 160cm도 안 됐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 진짜요 네, 초등학교 때 진실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158인데요 5학년 때 158이었어요, 키가. 하고 반에서 아니에요? 제일 컸어요, 네, 여자애들 중에. 웬만한 남자애들보다도 컸는데 그때 키가 멈췄어요. 안타깝네요. 너무 슬픈 얘기죠. 근데 김연경 선수는 초등학교도 160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예,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커버려가지고 제가 중학교 때까지도 작았어요. 중학교 때는 한 60 정도? 그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몇 10cm가 크면서 네. 많이 클 때는 그러면 1년에 몇 cm가 자란 거예요? 한 20cm가 자랐죠. 그 네. 성장통 장난 아니었을 텐데요. 근데 그것도 생각보다 저는 많이 못 느끼고 네, 컸어요. 그래서
예, 다행이죠. 운이 좋았죠. 뭐. 그래서 이제 배구를 하실 때 포지션이 좀 많이 바뀌었죠. 키 때문에.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 뭐 안 해본 게 없죠. 그래서 뭐 세터라든지 뭐 리베로 아니 그리고 라이트 뭐 레프트 뭐 웬만한 거는 뭐 다 했었었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전천으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예, 장점이 돼가지고 이번 이제 더 잘할 수 있고 더 인정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가 컸던 어떤 비결은 없었고요. 비결이요? 뭐 근데 엄마 말로는 자기가 뭐 보약도 많이 해주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컸다. 그리고 자기가 뭐 많이 이제 TV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연구를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요. 제 생각은 그건 많이 없는 것 같고요. 그냥 큰 것 같아요. 아니 엄마가 보약도 먹여갖고 열심히 키웠더니만 예. 가족들은 사실 김연경 선수가 이렇게까지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라고 기대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그냥 뭐 운동 하고 그냥 안 다치고 건강한 것만 생각했었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기대를 안 했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제가 운동을 할 때 학교로 잘 찾아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을 많이 안 가져주시기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왜냐면 저러다가 끝까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네, 수도 있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그때 신체 조건도 안 좋았고 하니까 뭐 얼마나 하겠냐 싶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뭐 지금 프로까지 하고. 예. 소문에 의하면 지금도 크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근데 프로필상 좀 키를 속인다. 한 1, 2cm 낮춘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 그 얘기해 주세요. 아 사실은 92점 몇이 될 것 같긴 해요. 92점 더 컸구만. 몇. 아니 아니요 원래 그 정도인데 네. 프로필에 92라고 이렇게 하는데 92점 몇이긴 한데 뭐 신발 신으면 더 크고요. 근데 신발 벗고니까. 네. 보통 키를 올리는 경우는 되게 많은데 V리그 그 데뷔 초기에 프로필은 187cm였거든요. 네. 근데 그 계속 큰 거예요. 사실은 그때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줄였던 것 같아요. 원래 한 90 가까이 됐는데 그때도 90이라는 그게 저한테 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89랑 90이랑 느낌이 되게 다르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도 어렸으니까 또 아, 90은 안 된다 싶어서 90만은 안 되자 그래서 87, 막 88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필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는 막 이렇게 신체 검사할 때 어떻게든지 까치발라 그러는데 좀 낮추시나요? 어렸을 땐 그랬어요. 에이. 약간 이제 허리를 약간 고부정한다든지 약간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진 않은 그쵸. 것 같아요. 그요 지금은 위에서 찍잖아요. 네, 그래서 좀 두려워요. 그래도 좀 네, 더 컸을까 봐. 네, 두려워요. 네. 자, 다음 질문은 나는 세계 각국의 욕을 다 섭렵하고 있다. 진실 혹은 거짓? 진실입니다. 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세계 선수들이랑 다 경기를 하다 보면 이게 칭찬은 못 알아들어도 욕은 빨리 알아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욕부터 배우게 되고 꼭 선수들이 예, 욕부터 가르쳐주더라고요. 예, 안 좋은 말부터 예, 가르쳐주기 때문에 항상. 예. 그게 경기 전에 기선제압을 위해서 좀 그 나라 말로 이제 욕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냥 네, 저는 어떻게 보면 표현이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기분인 거를 상대가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외국 선수들한테도 한국 욕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예. 왜냐면 또 배웠으면 또 전수도 해주고. 많이들 궁금해요. 많이들 애들이 많이 궁금해가지고 안 가르쳐 준다 그랬는데도 자꾸. 예,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근데 외국, 제가 외국 욕은 다는 모르지만 종류가 되게 적은데 우리는 좀 다양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기도 애매해요. 이게 무슨, 뭐, 욕이다. 어떻게 통역, 번역을 해주기가 예, 애매하죠. 우리 김연경 선수 식빵이라는 별명 있으시죠? 예, 뭐 이번 올림픽 때 예. 이후로. 네. 식빵 외에도 사실 요즘 그 김연경 씨를 부르는 별명이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뭐 배구계 메시, 그리고 뭐 잘생기고 멋진 배구의 호날두 이렇게 또 불리기도 한 어떤 별명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배구 여제도 아 배구 여제도 좋은 것 같고요. 메시라고 원래 많이 불려가지고 메시보단 전 호날두를 좋아하거든요. 호날두. 사실 네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식빵은 마음에 안 드시는군요. 식빵은 예 네, 제가 식빵을 예 네, 그렇네요. 그 원래 하면 안 됐었는데 너무 이제 의욕이 넘치다 보니까 그리고 몰랐죠 그때 찍고 있는지 사실 몰랐죠 예, 몰랐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는 그때 신발끈이 풀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네. 그런 식으로 엄마가 욕은 하지 말라며 다음부터
연락 왔어요. 네, 연락 왔거든요. 자, 네. 지금도 불안불안해서 광고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 2부 정말 훅 들어오신 분이에요. 훅 들어온 초대석 배구 여제 그리고 배구의 호날두 아까 마음에 드신다 그랬죠. 네, 이 별명 예 김연경 선수 함께하고 있는데 이영주 씨가 두대가족 영주 씨가 영경 언니 요게 설레어서 팬 됐는데 계속 해줘요. 계속 해달라고요? 근데 김연경 씨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대요. 엄마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상황에 맞춰서 하겠다. 네. 두 대 가족들이 지금 김연경 씨에게 질문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는데, 강산혜님이, 영경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목소리가 허스키 하셨나요? 아니면 배구를 하면서 허스키해지신 겁니까? 원래 목소리가 얇진 않았어요. 이제 하이톤은 아니었는데, 이제 배구를 하면서 소리를 많이 지르다 보니까 이렇게 허스키하게 됐고, 저도 경영이랑 똑같아요. 저도 이제 성대결절. 그러니까 예, 결절 진단을 받으셨다면서요. 네,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목소리가. 근데 제가 4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는 목소리가 지금보다 훨씬 고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네. 고생을 했나 봐요. 그만큼 또 경기를 많이 뛰어서, 그렇죠? 네. 김덕진님은 영경 누나 강남 클럽에서 봤어요. 어? 약 2년 전에 아직도 춤추는 거 좋아하세요? 아이고, 네, 이거. 2년 네. 전에 클럽 갔어요, 안 갔어요? 강남 간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가물가물하긴 한데, 아마 그 선수들하고 다 같이 갔을 거예요. 아. 같이 즐겨야지, 그 선수들. 같이 근데, 즐겨야지. 네, 방금 선수들, 네, 같이. 아, 배구 선수들 자고, 일단, 기록지가 키가 워낙 커서. 네, 뭐, 다 튀죠, 그냥. 완전. 스테이지에 촥. 네. 춤 좋아요? 춤추는 거 좋아요. 예, 노래 듣고 춤추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잘은 못 추는데, 그냥 뭐 흔들흔들 하는 거죠. 한번 가야 되겠는데요, 아닙니다, 같이. 네. 네, 아니, 아, 같이 가죠. 아, 제가 가. 지금 춤추는 거예요? 네. 그 춤 너무 옛날 춤인데. 2년 전, 2년 전. 2년 전.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연경 씨가 그때 그 부드러운 춤을 출 수 있게끔 저희가 또 노래 한 곡 띄워드릴 건데 이 노래도 신청곡이에요. 딱 G.O.D. 고 시절, 그죠? 네. 잭스키스 노래를 이번에 신청해 주셨어요. 네. 좋아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에 이제 그런 추억들이나 이런 거를 생각 떠오르기 위해서 이런 노래들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커플. 커플입니다. 우리 김연경 씨의 신청곡 잭스키스의 커플 듣고 와서 우리 김연경 씨의 커플 한번 찾아볼까요? 에.
것은 이젠 채워졌으니 아름다운 세상에서 많이 외로워하며 내 반쪽을 찾아 헤맨 건 모두 옛날 얘긴걸 잭스키스 커플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듣고 바로 한번 진실로 군 거지. 우리 김연경 선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이상형은 여전히 조인성이다. 진실로 군 거지? 진실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19살 때부터 꾸준히 조인성 씨가 이상형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계속. 그리고 네. 모든 인터뷰에 이상형 얘기를 할 때마다 조인성 씨. 네. 얘기를 했고. 지금도. 네, 변함이 없습니다. 중간에 잠깐 갈아탔던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조인성 씨가 연락을 안 준다. 바꿀 때가 됐다. 액션을 줘라. 긴장하게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바꾼 거였어요. 아, 질투 유발이었나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그래서 그랬어요. 예. 하지만 다시 돌아왔고. 네.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지금 말이죠. 우리 그 조인성 씨와 식사 언젠가는 한번 하겠지요. 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었잖아요. 네. 많이 기다렸습니다. 예. 네, 많이 기다렸는데 오늘 저희 이거 2시 데이트 하기 전에 경림 언니가 예, 같이 밥을 먹었는데 거기에 그 자리에 조인성 씨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희 조인성 씨와 함께 식사를 우리 김연경 선수를 위해서 좀 뭐 제가 다른 거는 해드릴 수가 없고
선물로 조인성 씨와 함께 만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전화를 했더니 아, 안 그래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뭐 전화해갖고 김연경 씨 알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조인성 그렇죠, 씨도 네, 아는 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잘 됐다고 해서 같이 만났어요. 근데 우리 그 연경 선수가 수원에서 올라오고 계셔가지고 좀 오늘 조금 차가 막혀가지고 네. 원래는 깜짝으로 저랑 김연경 씨랑 있으면 조인성 씨가 딱 들어오는 저의 계획은 네. 그랬는데 저랑 조인성 씨랑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김연경 선수가 딱 들어와서 그때 진짜 기분이 어떻게 보자마자 아,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모자를 약간 이렇게 쓰고 계셨거든요. 네, 딱 봤는데 예, 조인성 씨는 절대 전혀 몰랐고 딱 들어왔는데 뭐지 이제 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근데 이제 표현을 앞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정말 김연경 선수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만약 저였다면 만약 제가 정말 이 사람 꼭 만나보고 싶었다는 데 있으면 어머 이랬을 거예요 저였으면. 근데 김연경 선수 딱 들어오자마자 아 놀라라 아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그러고 저는 되게 당황하셨죠. 제가 당황했어요. 조인성 씨 앉아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뭔가 아니,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근데 밥을 잘 못 드시더라고요. 네 사실 네. 엄청 좋았는데 네, 표현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좋았습니다 아주. 네. 정은빈 님이 조인성 씨 부럽네요 저도 연경 언니랑 밥. 김희주님이 조인성 씨라고 안 봐줘요. 내 뒤에 줄 서요. 아, 지금 경쟁자들이 많은데요. 아이고. 사실 터키 현지에서 터키 모델의 대시도 받았었죠. 네, 그랬긴 했죠. 네, 네 그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좀 겁이 나는 것도 있고 그랬고 거절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도 네 가끔씩. 있어요, 네. 그, 터키 남자라든지, 아니면 유럽에, 거기 이제, 사는 분들이 이제. 유럽에 사는 그러니까 유럽 이제. 유러피안. 유러피안에 네.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저는 그분들. 요즘에 사실 김연경 선수가 미모에 지금 불이 올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절정이거든요. 아. 지금 누군가가 대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는 하는데. 네. 네. 조인성 씨도 결혼을 안 했으니까 뭐, 기다려봐야죠, 뭐. 아, 조인성 씨 기다리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조만간 조인성 씨 2시에 데이트 훅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의견을 한번 함께 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솔직히 터키에서 내 인기는 한류 스타급이다. 진실 혹은 거짓? 거짓인 것 같은데. 같은데. 아니, 솔직히 본인이 체감할 때는 어느 정도 인기예요? 왜냐면 저희가 뭐 이렇게 직접 보고 그랬으면 제가 막 말씀을 해드릴 텐데. 그렇죠. 아, 근데 오래돼가지고 팀에. 예, 그리고 또 페네르바체라는 건 이제 큰 클럽이기 때문에 네. 많은 팬을 이제 소유하고 있어요. 있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오래 뛰다 보니까 응원이라든지 이런 걸 저 위주로 해줄 때도 있고. 그리고 뭐 경기장 들어갈 때는 뭐 이제. 엄지 척척 이렇게 돼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긴 하죠. 처음에는 그런 게 굉장히 놀라웠죠. 처음에는 뭐 예, 응원 문화도 많이 다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다르니까 적극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뭐지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예. 또 터키가 또 대한민국 우리나라와 또 이제 형제 국가기도 하고 네, 그쵸? 항상 그런 얘기 하더라고. 형제국가라고 뭐 브라더 말하면서 시스터인데 네. 예. 그 터키 소속팀 구단 회장님이 김연경 씨를 그렇게 아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네, 자꾸 저한테 남자를 소개시켜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구단 회장님이? 회장님이 네. 그 회장님 진짜 예,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말 인기도 많고 그러니까 되게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구단을 갖고 계신 뭐만 하면은 예, 남자 소개시켜준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힘듭니다. 그 김연경 씨 마음에는 조인성 씨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었구나. 네, 그렇네요. 네. 네. 회장님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 그러니까 진짜 소개를 시켜주면 모르는데 안 소개시켜주면 맨날 말만 하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그렇긴 했거든요. 근데 뭐 소개시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데 뭐 조인성 씨가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갑자기 복잡해지네. 지금 리얼로 심정이. 고민하고 계세요.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너무 복잡해졌어요. 예. 자, 저희 광고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고민 좀 네,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 훅 들어온 초대석. 말씀을 워낙 잘하시기도 하고 저희가 또 워낙 많이 궁금하기도 했어갖고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나저나 광고 나간 사이 기사가 정말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두대 김연경, 이상형 조인성과 식사했다.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지금 마이데일리 이승록 기자님이 쓰셨는데 다 좋아요. 내용도 좋고 다 좋은데 제 사진이 정말 괜찮은 사진 많을 텐데 제가 지금 턱을 치켜오르고 따지듯한 사진. 어떻게 캡처가 이렇게 됐나요? 아이고, 안티신가 봐요. 네. 설마요. 저 좋아하는 분입니다. 제 턱 조금만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네, 네, 네. 이승록 기자님, 제 턱 살짝만 내려주시고요. 김미향님, 만약 광고가 들어온다면 어떤 광고를 찍고 싶으세요? 에이, 광고만 들어온다면 뭐 다 찍고 싶긴 한데 일단 제가 식빵이나 좀 연기가 많이 됐잖아요. 제과! 에이, 그 식빵. 그렇죠? 좋다, 에이. 좋다. 베이커리. 네, 뭐 그 모모 식빵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지금. 네. 그 식빵 광고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연경이 저. 좋아하는 식빵. 네, 그런 거. 네. 식빵 광고 좋은데요. 네. 김도현님 언니 피부 관리 받아요? 사실 몸매 관리 질문도 많이 오는데 피부가 정말 좋아요. 네, 피부 관리 조금 하기는 하고요. 네, 해야죠. 피부 해야죠. 팩 같은 것도. 네, 팩 같은 거. 일일이 팩 하려고 일일이 팩 중이에요. 노력 중. 네, 노력 중이고 항상. 관리에 피부는 생명이어가지고 몸매 관리는? 몸매 관리는 딱히 근데 뭘 하는 것보다 근데 원래 저희가 웨이트나 이런 걸 많이 하니까 근육이 있기도 하고 이번에 땀 닦는다고 옷을 살짝 올렸는데 복근이 11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원래 조금 더 있거든요. 예, 조금 더 조금 더 빡시게 있는데 힘을 안 줘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있는데 조금 더 강하게 있는데 네네. 오늘 잘 넘어갔었는데 자 그리고 이차혜님 터키 말로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그냥 일상생활 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게 잘하진 않고 그냥 일상생활 밥 먹을 정도. 터키 팬들한테 인사 좀 한마디 해주시죠. 곧 만나자. 메라바 헬키스 임슨 벤 기디오르 헬키스 미키울슨 벤 다만 웃기죠? 네. 웃기조는 지금 우리말이죠? 네. 갑자기 나는 토끼 웃기조라는 말이 있나 보다 하고 지금 사실 이 스튜디오 안에 누구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몰라서 그래서 좋아요 지금. 너무 좋네요. 괜찮습니다. 이나연님이 영경언니 머리는 언제까지 기를 예정이세요? 긴 머리도 예쁘지만 런던 올림픽 때 단발 너무 예뻤어요. 네, 제가 지금 인내심으로 기르고 있어요. 더 많이 기르고 싶어가지고 허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뻐요. 잘 어울려요. 그래요. 그래서 외국에 있으니까 이제 좀 불편한 것도 있어서 그쵸. 미용실 자주 못 가니까 긴 머리를 지금 선호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샴푸 광고 어때요? 괜찮은데요. 뭐든 연락 주시면 돼. 제가 자 관계자 여러분들 김연경 선수 15일까지 있답니다. 9월 15일까지 그 안에 찍으셔야 됩니다. 광고 부탁드려요. 네, 부탁드려요. 네, 자 지금 끝곡으로 흐르는 노래가 이 노래도 김연경 선수가 신청해 주신 보이비 호랑나비. 네. 이 노래는 최신곡이에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최신곡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최신곡을 하나 했습니다. 근데 베이스는 김은국 씨 노래. 네. 올드하네요. 호랑나비. 이혜영님이 갓 영경님 이번 올림픽에서 못다 이룬 꿈 도쿄에서 이뤄주세요. 이번엔 너무 아쉬웠어요. 네. 진짜 많이 아쉬웠죠. 그러니까 진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했는데 도쿄 때는 잘 준비해서 꼭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기대하겠습니다. 네. 구성환님 과학자들 뭐 하나 빨리 영경언니 복제 좀 하자. 하나는 조인성 씨가 가지고 하나는 터키 감독이 추천해주는 남자 만나고 하나는 나랑 만나고 구성환 씨 욕심이 과하시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이제. 가야 되나요, 벌써? 가야 됩니다. 네, 너무 빨리 가네, 진짜. 시간 너무 빠르죠? 네. 끝으로 한 20초 정도 드릴게요. 끝 인사. 네, 모두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오면 꼭 또 들려주세요. 네, 꼭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김연경 선수 응원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응원 부탁드릴게요. 저는 3부에 돌아올게요. 호랑나비 한 마리가 swag.